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훈입니다. 현안 논평을 하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한국당은 법안 발목 잡기로 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하여 또다시 정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 명분하에 자행되는 월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으로 불림해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3법은 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의 주장으로 심의 보류되었고 혁신경제를 지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587일 동안 계류 중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 등도 2016년 12월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은 체계 자구심사를 빙자하여 각 부처 장관을 불러다 현안 질의를 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법사위 월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마저 이미 19대 국회에서 체계 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 김 대행이 지금에 와서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반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민생입법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할 평화입법, 대체복무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입법 등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당은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정쟁이 도구화된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